전주예수병원의 호남 최초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전주예수병원은 오늘 신충식 병원장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부로부터 4억 원, 도비 6억 원 등 총 1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해 내년 9월까지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센터는 만 18세 이하 진료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전문의 4명 등을 확보하고 소아 전문 응급실을 마련해 24시간 연중무휴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.